자, 이제 1대1의 상황에서 세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초고 구드롱 선수입니다. 다시 바깥 돌리기. 역시도 치지 않고요. 겹치기로. 와,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예. 이건 무조건 두께 실수. 예. 자, 강민구 선수의 3세트 첫 샷입니다. 키스가 아. 자, 옆에 테이블에서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났죠. 아, 그러게요. 네. 횡단 강력하게 겹치기 아, 예, 갔어요. 아, 이번에 키스에 걸립니다. 자, 그 박수의 의미는 네. 퍼펙트 큐가 나온 거예요. 야, 그렇네요. 네. 강동궁 선수의 퍼펙트 큐였군요. 옆 테이블에. 야, 이번 대회 퍼펙트 큐는 또 강동궁 선수가 차지하게 됐고요. 방금 차에서 또 키스가 나왔고 구드롱 선수. 저는 공을 착각을 했었고. 네. 자, 이번 투어 이 강시성들의 선수들 멘탈 좋습니다. 강시가 굉장히 많아요, 당구 선수님. 제 옆엔 강천만 씨 계시고요. 아, 네. 아, 강민구 선수의 득점. 자, 이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민구 네. 선수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쵸.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자, 왼손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바깥 돌리기. 아, 오늘 왼손 100%입니다. 두 선수 모두 네. 왼손 지지 않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만큼 반대손 이 연습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그 훈련 과제 중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 이야, 키스 빠졌어요. 됐죠? 그리고 득점. 자, 키스 구간이 좀 위험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게 조금만 두꺼워지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두께가 부담스러운 저 두께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물론 이런 타이밍으로 빠질 거라는 거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죠. 자, 3세트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3연속 득점의 강민구. 자, 지금 리버스도 중요해요. 네. 코스는 우선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성공! 자, 저렇게 강민구 선수가 두께, 당점, 힘 배합,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같은 플레이, 그렇네요. 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분위기 싸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초반 세트는 구두렁이었다면은 조금씩 강민구 선수 쪽으로 좀 끌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 후반에 하이런으로 역전을 하면서 3세트도 지금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접근을 합니다. 성공 하이런. 5대 1. 어쩔 수 없이 가는 옆돌리기죠. 빨간 공 오른쪽 좁은 공간. 아, 너무 코너 깊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닝은 일단 5점으로 끝낸 강민구 선수입니다. 세 번째 이닝 구드롱. 자, 노란 공 주변으로 키스를 정말 잘 뺐네요. 자, 이게 바로 두께감이죠. 사실 저런 두께에서도 네. 일목적구를 강하게 부딪히면 일목적구가 쿠션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섭니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신경 쓴 거예요. 야. 성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감각이 부러운 거예요. 내공 속도에 따라서 원 쿠션에서 튀어 오르는 정도와 그리고 쓰리 쿠션에서 적당한 회전에 의해서 퍼지는 정도. 정말 잘 읽어내요.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3연속 득점입니다. 한 점 차. 뭐 캐롬 종목 중에 뭐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뭐 빠띠리브레라든지 보크라인 이런 종목에도 쿠드롱 선수가 굉장히 뛰어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챔피언 그러니까 공 세 개를 다루는 능력이 뭐 타고나 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일목적구의 위치를 지금 잘 읽어내고 있죠. 자, 투뱅크. 두껍게 가네요. 예. 한 점차까지 다가왔습니다. 구드롱 역전을 노려봤던 투뱅크 샷인데 너무 정타. 네. 투뱅크 안으로까지가 설계하기가 힘든 거지 안으로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네. 원뱅크 넣어치기. 하단의 당점을 이용해서 멈칫하고 살짝 끌림을 뭐 노려봤지만 너무 깊게 들어간 상황이죠. 저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하단의 끌림이 작용이 되진 않습니다. 네 번째 이닝입니다. 자, 투뱅크예요. 확률적인 공격이죠. 자, 갑니다. 이야. 프레드릭 쿠드롱. 결국은 이 투뱅크로 역전입니다. 기가 막힌 공격이네요. 자, 지금의 투뱅크는 사실 이렇게 두껍게 걸리지 않고 네. 만약에 얇게 걸려서 코너 깊숙이 가도 다시 돌아나오는 확률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쿠드롱 선수가 이런 투뱅크를 또 좋아해요.
야. 자, 키스 잘 뺐죠. 네. 완벽한 바깥 돌리기 득점으로 다시 석점을 보탰습니다. 7대5 두 점 차. 다시 앞서가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확실히 이런 멋과 이런 맛 때문에 쿠드롱 선수에게는 정말 팬들이 많은 거예요. 네. 자,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안한 확률이죠. 편안한 확률로 다시 넉 점째. 자, 그리고 내공이 퍼져서 길어지지 않게끔 한시 방향 당점을 이용하면서 약간 짧게 잘 감겨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옆 돌리기 짧게. 5점. 자, 8점. 네, 3시 방향의 당점만으로 그리고 두께를 얇게 써간 그런 옆돌리기예요. 네. 넣어치기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비껴치기 가나요? 비껴치기네요. 그러나 지나가는군요. 자, 약간은 오른쪽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한 듯 보였는데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공이 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12시 당점만 이용하기에는 약간 짧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두껍게 써도 됩니다. 일단 시간 끊어갑니다. 강민구. 자, 되나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놓쳤어요. 자, 원쿠션이 거의 코너 동시에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게 살짝 길게 만들었습니다. 예. 12시 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린 건 맞는데 뭐라고 참 표현하기 아쉬울 정도로 그러게요. 네, 아까운 샷이었어요. 예. 합니다. 10점째 구드롱. 참 힘 배합 좋네요. 비껴치기. 연속 득점입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11대5. 정말 이 선수처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어려서부터 당구를 접해야 되고 당구대 위에서 자야 되고 뭐 배터리 불에 뭐 보크라인 모든 종목을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야, 계속 가네요. 되돌려치기까지. 네. 자,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한 옆돌리기 성공입니다. 두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드롱.
자, 초반 강민구 선수의 하이런 5개 하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차분해지면서 더 냉철하게 지금 게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그렇네요. 바로 걸리면서 다시 3세트 부드러운 선수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속 이닝 하이런. 두 선수 제스처가 똑같네요. 그러게요. 아주 얇게. 너무 얇았나요? 자, 아. 마지막 한 점을 놓칩니다. 세트 게임에서의 이 세트 포인트 한 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신중하게 들어갔는데 얇게. 지난 세트 8개 하이런이 있었습니다. 강민구. 자, 조금 크게 돌았어요. 자, 이렇게 시작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다시 역전을 당하고 또 예.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이런 그쵸. 짧은 각을 돌릴 때는 예민하거든요. 3 쿠션에서의 이 퍼지는 정도를 약간 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세 포인트. 자, 완벽하게 키스 피하고 포쿠션 노렸죠. 네. 회전, 최대 회전입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3세트 쿠드로우 선수의 15-5 승리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또 쿠드롱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세트에 강민구 선수의 그 역전승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쿠드롱 선수의 완벽한 역전승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3개 세트가 6이닝을 넘지 않고 있는 오늘 두 선수의 32강전인데요. 마지막 한 점 달성하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아, 쿠드롱 선수가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갑니다.